전정을 하는 목적은 가지의 꽃눈이 잘 맺혀 달린 열매가 잘 자라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과를 비롯하여 대추, 배, 감, 복숭아, 자두, 매실 등각 과수별 전정 방법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모든 과일나무 전정 공통점만 살려 전정을 해도 크게 무리될 것은 없습니다. 열매가 맺을 가지에 빛과 공기가 통하도록 솎아주고, 너무 긴 가지는 잘라주면 큰 탈은 없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나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정한 수형에 따라 가꾸면서 필요 없는 가지만 솎아내도 전정의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솎아낼 가지란 열매를 다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 필요가 적은 가지를 말하겠죠. 그런 가지는 병든 가지는 물론 회초리처럼 위로 곱게 자란 도장지, 복잡한 가지, 겹친 가지, 주지나 부주지 바로 위에나 아래에 난 가지, 안으로 향하는 가지, 바퀴살 가지나 분지 각도가 너무 좁은 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런 가지는 제거해야 하는데, 도장지는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햇빛을 가려 꽃눈 발생이나 열매 자람을 방해하며, 등에 난 가지도 도장지가 되거나 양분이 흐르는 길목에 있어 열매가지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래에 발생한 가지는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약한 가지가 됩니다. 바퀴살 가지나 분지 각도가 좁은 가지는 허약한 가지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내향지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가지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나무가 커서 오래될수록 주지나 부주지를 새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때는 묵은 가지를 베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지를 갱신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솎아내는 가지는 도장지입니다. 도장지는 사진에서처럼 굵은 가지를 깊이 자랐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TR률 때문입니다. 또 가지를 많이 눕힐수록 그 가지 위에 많은 도장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도장지는 햇빛을 맞기 때문에 7, 8월 꽃눈 형성과 달린 과일 자람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장지 순이 처음 올라올 때 잘라낸다면 그만큼 효과적이고 겨울 전정도 쉽습니다. 과수별로도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두 차례 정도 도장지를 비롯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런 새순을 그대로 두면 달린 과일도 햇빛을 받지 못해 잘 자라지 못하지만 병충해도 많이 생깁니다. 또 꽃눈 형성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과일이 잘 크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의 잎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에 열매를 달 가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쓸 가지라도 그대로 두면 위로 자라 쓸모없는 도장지가 됩니다. 올라온 순을 비틀거나 추나 집게를 이용하여 눕혀야 합니다. 나무는 눕히면 우짤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 전정할 거리는 많고, 다음에 과일을 달 열매가지는 부족합니다. 어떤 과수이든 위로 쭉쭉 뻗은 도장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미리 필요한 방향으로 눕혀야 합니다. 오죽하면 도장지를 도둑가지라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겨울 전정이라 하더라도 도장지만 제거해도 과일은 달아먹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가지만 덧붙여 제거하면 금상첨화겠죠. 거기에다 각 과수별 가지의 자람 습성과 열매가 맺히는 습성을 알아 전정을 하면 전문가가 따로 없겠죠. 전정을 할 때는 가지를 솎아내기도 하지만 가지의 중간을 자르기도 합니다. 가지를 더 연장시키거나 또 새로운 가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물론 더 이상 길게 자라지 못하도록 끝막은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가지의 자라 특성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전정을 하겠죠. 나무는 대부분 가지를 자르면 위쪽, 즉 끝쪽으로 올라오는 순이 제일 잘 자랍니다.
이를 정하우세라고 하는데 품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두나 매실은 더욱 강하여 깊이 자르지 않으면 엿가지 발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숭아는 엿가지가 잘 발생합니다. 과수는 성목이 될 때까지 주지를 계속 연장시키는데 복숭아는 연장지를 자르지 않아도 부주지나 측지가 발생합니다만 자두와 매실은 다릅니다. 만일 계속 성장시켜야 할 주지 연장선이 이러한 모양이면 그대로 두면 나무 수명이 엉망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주지는 뼈대이고 주축입니다. 주지 연장선과 감미 경쟁하려는 가지는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연장선 모양이 좋은 나아가지를 남기고 가아가지는 싹둑 잘라주어야 합니다. 열매가 열리는 습성도 모두 다릅니다. 사과는 재작년에 나온 가지에 열리고, 복숭아, 자두, 매실 등 횟과일은 작년에 나온 가지에서 열리고, 포도, 대추 등은 봄이 되어 새로 나온 가지에 열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과지 모양도 다 다르고, 결과 습성도 다 다릅니다. 또 어떤 가지가 좋은 결과지인지도 모두 다릅니다. 공통적인 점은 연필 굵기보다 가는 가지가 좋은 결과지인데, 어떤 과수는 한 자나 되는 장과지나 한뼘 정도 되는 중과지에 좋은 열매가 달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과수는 10cm 이하 되는 단과지에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특히 포모사 같은 자두는 꽃등이라 부리는 화속상 과지에 좋은 열매가 달리기도 합니다. 같은 결과지여도 복숭아 가지는 끝쪽이 잎눈이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꽃눈이 많은데 감은 끝쪽에 꽃이 피는 눈이 들어 있습니다. 자두나 매실은 생선가지처럼 생긴 것이 결과지입니다. 이건 모르고 장가지를 정리한다는 것은 곤란하겠죠. 각 과수별 자람 습성과 열매 맺는 습성에 대한 전정 방법은 제 영상 감, 대추, 복숭아, 매실 전정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들은 각 과수별 자람이나 결과 습성에 맞추어 전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자두와 사과 전정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정은 솎고 자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형이든 계심형이든 모든 과수는 주관보다는 주지가 훨씬 가늘어야 하고 주지보다는 부주지가, 부주지보다는 측지나 결과지가 가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지보다는 부주지가, 부주지보다는 측지가 더 낮아야 합니다. 결과지도 당연히 낮아야 하는데 과일이 달리면 저절로 처져서 낮아집니다. 만일 부주지가 주지보다 더 세워져 있으면 그 부주지가 주지보다 더 크고 굵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심형에서는 주지가 바로 뼈대입니다. 필요하면 겨울 전정 때도 집게나 추로 필요한 가지를 눕히지만 주로 순이 올라오는 여름철에 순을 집거나 비틀거나 눕힙니다. 따라서 전정은 소꿉이나 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인도 있으며 겨울 전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겨울 모두 해야 합니다. 여름 순 관리에서 시작하여 겨울 전정에 마무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나무를 많이 자르면 다음해 무수한 가지가 올라오고 약하게 자르면 열매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나무는 공통적으로 가지를 약하게 자르면 작은 가지를 내고 강하게 자르면 큰 가지를 냅니다. 가지와 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가지는 깊이 자를수록 엿가지가 많이 올라오고 더 깊이 자르면 도장지성 가지가 무수히 올라옵니다. 과수가 제법 커서 열매가 달릴 나무를 그때 가서야 나무 수형을 다듬는다고 가지를 무수하게 자르면 다음에는 더 많은 가지가 올라오는데 당장 쓸 열매 가지는 없습니다. 흔히들 세력이 강한 나무는 약전정을, 세력이 약한 나무는 강전정을 하라고 합니다. 세력이 강한 나무란 열매 가지, 즉 결과지는 적고
꽃눈이 맺히지 않은 자라만 왕성한 나무를 말하며 세력이 약하다는 뜻은 그 반대의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치중해야 할 성장기에는 강전정을, 열매를 따는데 치중해야 할 성목에는 약전정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가 가지를 갱신하거나 새 가지를 낼 필요가 있을 때 강전정을 합니다. 가지를 솎거나 같은 가지를 잘라도 가지 끝부분을 살짝 자르면 약전정이라 할수 있고, 자름전정이 많고 가지를 잘라도 깊이 자르면 강전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전정, 약전정만 필요에 맞게 조절한다면 이미 전쟁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순서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톱이나 전쟁 가위로 섞어야 할 것, 잘라야 할 것, 때로는 유인해야 할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섞어야 할 것을 먼저 섞고 난 다음에 자름전쟁을 할 수도 있고, 주지부터 먼저 정리한 후 부주지나 측지, 결과지 순으로 섞을 것은 섞고, 자를 것은 자르고, 유인할 것을 유인하면 되겠습니다. 큰 가지든 작은 가지든 솎아낼 때는 밑둥에서부터 싹둑 자를 때도 있지만 한두 마디를 놔두고 자를 때도 있습니다. 남긴 한두 마디에서 새롭게 가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영상에서처럼 주지 위 도장지를 제거하되 한여름 햇빛을 받아 수피가 터지지 않도록 한두 마디를 두고 자르기도 합니다. 계심형으로 가꾸는 가수는 뼈대에 해당되는 주지는 잘 키워야 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지를 더 연장하기 위해 끝을 자를 때는 적절한 길이에서 자르지만 이때는 눈을 보고 잘라야 합니다. 가지를 자르면 새 가지는 당연히 눈이 있는 곳에서 싹 터나오는데, 이때 아랫눈 다음을 잘라야 연장선이 바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